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제목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은 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아버지라는 그런 주제로 많은 관심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주제고요. MBC의 아빠 어디가 시즌2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중국판 프로그램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때도 그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나눌 때 그 투박한 아버지들의 그 간절한 자식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계속 인터뷰에 나온 것들 여러분이 봤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천에 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했더니 65%가 아버지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 딸아이들은 인천에 안 삽니다, 다행히.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러울 때가 언제냐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 벌어올 때, 또 선물 사올 때 대부분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물론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대학생 애들은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아버지께서 남을 돕는 걸 봤을 때 가장 자랑스럽다. 이제 그런 좀 이제 차원 높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게 되죠. 특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로서 대단히 가슴 아픈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윗 왕 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영웅으로 생각하고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고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아버지로서는 철저하게 실패를 했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최하 성적을 만약에 성경에서 인물 중에서 매운다면 최하에 해당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어도 자녀 교육, 아버지로서의 자리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런 거죠.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실패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녀 교육에는 실패를 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부모님이 잘못 키웠다고 부모님의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병든 게 아니에요. 충분히 사랑했지만 결과가 요 모양 옆거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그 원망할 수는 없어요. 근데 도대체 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압살 당할 놈 뭐 이런 느낌이 나지만 히브리어의 말에 뜨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 아빠 할 때 압인 말이고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아빠 샬롬이에요. 아빠 안녕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평화다. 넌 아버지의 평화 이런 말이 압살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가장 뒤흔들어 놓고 깨뜨리고 고통스럽게 한 대상이 압살롬이었죠. 그 압살롬을 낳아놓고 아버지는 정말 나에게는 평강과 기쁨을 주는 자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알죠?
다윗의 큰아들 압놈을 죽였어요. 압살롬이 셋째 아들인데. 물론 압놈이 압살롬의 누이를 욕보였기 때문에 그 복수를 한 거죠. 배다른 형이 그런 악을 행했을 때 정의를 실현한다고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나중에 이 아버지의 왕위를 탐을 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을 하고 나중에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성들 앞에서 욕보이는 일까지 저지른 폐륜아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압살롬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인물이 뛰어난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소년이었습니다. 꼭 얼굴값을 하나 봐요. 그 압살롬의 그 모습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고 다윗은 거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어렵게 도망다니는 사이에 이 반란군이 진압이 되는 이 폐역한 이 일들이 이제 다 진압이 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도대체 한 아버지의 통곡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그것은 마음을 품은 사랑 때문이에요. 마음에 품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에 품은 사랑이에요. 사실 부모님은 온통 자식을 마음에 품고 다닙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좋은 일과 기쁜 일,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늘 자식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소사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보다도 자식의 안녕의 문제가 더 항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식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자식 때문에 어떤 모진 소리를 들어도 감내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오직 모든 기준은 부모는 자식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이제 전쟁의 기별이 오게 됩니다. 소식이 오게 되죠.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이제 내 주 왕께 아뢰 소식.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서 왕께 아뢰 전쟁의 소식.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뭘까요?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 전쟁의 상황에서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이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기까지만 봐도요. 자, 왕이 그 소식을 전한, 전쟁의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 젊은 압살롬은 뭐요? 잘 있느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반란군 대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것만 궁금한 거예요. 전쟁에 그래서 이긴 거냐? 진 거냐? 우리 편의 피해는 얼마고 상대편의 피해는 얼마냐? 전세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 전쟁터에서 정신없이 뛰어온 사람에게 묻고 싶은 딱 한 가지 소식. 알고 싶은 한 가지는 뭐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왕으로서 예전에 전쟁에서 그렇게 명철하고 총기 있던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전세 문제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들의 안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요거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지금 부모의 마음에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 마음속에 뭐만 가득하냐? 위기의 순간에 자식의 생명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1989년에 중공 외교부 부장이었던 화국봉이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스컴에 전 세계 보도 잠깐 될 때 LA에 살고 있는 한 70대 한인 노파가 갑자기 그 뉴스를 잠깐 스쳐 지나는 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울면서. 내 아들이 저기 있다. 내 아들이 저기 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 같이 있는 자식들이 갑자기 이 어머니가 이 노망이 든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 고정하세요. 지금 저희는 중국 외교부원들이 일본을 방문한 거기 때문에 어머니 아들이 어디 있고 어머니 정말 정신 차려서 그러는데도 막 울면서 내 아들 저기 있으니까 빨리 연락을 취하라고 막 난리라니까 이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겠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할머니의 큰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1945년 전에 중국에서 이 할머니가 사셨는데 작은 아들, 큰아들 낳고 사는데 큰아들이 대학생 때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서울로 온 가족이 다 피난으로 왔어요. 근데 큰아들이 대학교를 마저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남아에 있었고 왔는데 결국은 공산혁명 때문에 못 오게 된 거예요. 큰아들은 거기 남아서 중국에 잘 적응하고 결국은 중국 사람화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외교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국봉을 수행해서 왔는데 35년이 지났는데 화면에 잠깐 스치는 그 모습을 보고서 35년 전에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 아들아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까요? 어머니는 자식이 아무리 오랜 세월 변해도 아는 걸까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할머니가 35년 동안 그 자식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TV를 봐도 혹시 내 아들이 있지 않을까? 시장에 가도 혹시 지나가는 사람 중에 내 아들이 있지 않을까? 학교를 가도 내 아들이 있지 않을까? 한 해 한 해 아들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35년 동안을 아들을 마음에 품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스치는 화면에 배경같이 있는 자기 아들을 바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자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가장 큰 관심, 그것은 자식에게 있어요. 마음에 품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훌륭하건 아니면 못났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지금 부모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단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잊지도 않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고 품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지독하게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자식에 관한 한은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곤충도 벌레도 신기하게 자기 자식에 관해서는 끔찍해요.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관심이 거기에만 있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영원한 독생자, 그 외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마음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조각해 놓은 것이죠. 그렇게 그려 놓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영혼이 그 마음과 씀씀이가 작품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 속에 자식을 향한 간절한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그렇게까지 자식을 품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외아들을 품고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거 그 마음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진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셔요. 그것이 이사야서 49장 18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인의 자식을 향한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절대로 못 잊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 잊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그러잖아요. 아동학대 85%가 친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대요. 계모가 저지른 것은 2%밖에 안 된대요. 계모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친부모가 훨씬 더 많이 학대를 한대요. 그것도 매일 학대하는 사건이 2, 3일 학대하는 사건보다 훨씬 많대요. 매일같이 자기 자녀를 학대한대요. 그런데 그건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악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많지 않겠지만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보다 그 마음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훨씬 크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계셔요. 한순간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성경 이후에 보면 이래요. 너의 성벽이 늘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벽 앞에 가서 한번 눈을 떠보세요. 성벽 외에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항상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인간에게 미물들에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깊을까요? 측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떤 짐승이 어떤 인간이 자기 사랑 자식 사랑하고 자식을 품고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 마음 크기를 비교는 하겠어요? 미물인데 죄악 덩어리인 인간이 자식 사랑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게 엄청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포기하고 희생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일까라고 절규하는데도 그 자식을 향한 애끓는 심정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쓰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있겠어요? 여인이 그 잡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못 잊는다.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너를 구원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니까 양자의 영을 그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도대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외아들을 희생해서 낳은 자식들이니까 우리들이니까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희생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다윗이 전쟁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승전했느냐 패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의 안부가 궁금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이 부모님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예, 두 번째, 이 한 아버지의 통곡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희생적으로 책임지는 사랑, 이 책임지는 사랑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됨의 희생적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다윗왕은 자기 아들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통곡을 하죠. 그 내용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이제 통곡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은 다윗이 도대체 얼마나 애절하게 통곡을 했는가. 지금 속이 다 지금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애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표현하는 걸 보면 그렇죠. 이 다윗의 통곡을 생각해 보면은 중국의 고사 성화가 생각납니다. 그것이 서하지통이라는 말인데, 서하지통. 이 무슨 말이냐면 서하에 사는 이 자하라는 사람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다가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상명지통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를 상에다 밝을 명, 빛을 잃어버리는 통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의 통곡이라는 것은 정말 캄캄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빛을 잃어버리는, 소망이 없는 그런 고통이죠.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통곡을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단장이라는 말도 지금 고사성에 있던 대로 그 새끼 원숭이 하나를 뺏어갖고 황하를 타고 계속 내려갔더니 어미가 계속 울면서 강 줄기를 따라서 오더니 나중에 울음소리가 안 나서 하루 정도 가서 보니까 원숭이가 죽어 있어서, 어미 원숭이가 죽어 있어서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단장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데, 자식이 지금 죽은 거,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자기의 일보다 더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33절을 보시면 얼마나 다윗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가 이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신 죽을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자식에 관해서는 대신 죽을 정도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란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부모들의 공통적인 심정인데, 그것은 자식이 잘못될 때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려요. 이 책임적인 사랑이 있어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픈 거,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 실패한 거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봐라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희생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암놈 왕자를 죽이기도 하고 또 암놈이 다말을 범하기도 하고 이 모든 패역한 일들, 자식들에게서 일어나는 이 극악한 일들, 죄악들은 그 모든 근원적인 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고 자기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 죄 없는 사람을 죽였고 이 모든 자기 행위의 씨앗들이 자식에게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죄는 자기가 짓고 자식들이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네가 죽을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일 놈인데, 네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책임감을 당신 자신이 느껴요. 부모들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순천에서 저는 자랐거든요. 그전에는 요 식당들이 전부 다 개인 기와집들이었어요. 여러분도 보면 식당들 이렇게 기와집 있잖아요. 그리고 아스팔트가 없었고 그냥 흙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놀이터도 별로 없고 놀 데가 없었고 축구공 같아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골목에서 축구를 하고 노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건 이상씩을 일을 저질러요. 쨍그랑 하고 이제 축구공이, 원래 그 원하는 돌멩이 양쪽 놓는 그 골대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유리창으로 날아가가지고 그 창문에 이제 유리를 박살을 내.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뛰쳐나오면은 걸음만 날살려고 도망가는데 다리가 짧아갖고 잡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나쁜 놈, 너 집이 어딨냐 알았고 이제 끌고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아버님께서 또는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켜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막 되게 뭐 미안하단 말 하면 제 속으로 아니 축구는 유리 깬 건 난데 왜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나는 돈이 없으니까 유리창 값입니다. 이걸로 유리창을 새로 끼워 넣으시죠 하고 그 생활하기 어려웠는데 유리창 값 마련해서 다 주고 일은 내가 저지르고 책임은 누가 져요? 부모가 지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내 책임진 적이 없어. 유리창 값 내가 마련해 드린 적도 없어요. 항상 고개 숙이고 미안합니다 말하는 것은 부모였고 나는 또 새까맣게 입고 또 축구공 차면서 또 다른 집 유리창 깨고 그렇게 지냈대요. 근데 늘 부모님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딸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가끔가다가 딸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지금 여기 없죠. 아까 삼부예배 있어서 내가 아주 곤란했는데 가끔가다 어머니한테 되들어요. 이 중3이 되니까. 이 중등은 중딩들은 무섭더라고요.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안 그러던데 근데 그 착했던 애가 엄마한테 이제 아주 이상한 눈을 흘기면서 그 모녀간의 그 아주 그 불꽃 튀는 눈빛과 행동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충격받았고 화가 나가지고 감히 이놈이 엄마한테 하고서 혼을 내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많이 본 눈빛이야.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했던 결국 우리 어머님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하도 못되게 해가지고 내가 애를 뭐라 그러지를 못하고 끌어안으면서 그래 그래 미안해 어쩌면 네가 내 성질을 그렇게 닮았니 네 하는 짓이 어쩜 나 어렸을 때랑 똑같니 네 잘못 아니고 다 내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했으니까 네가 그렇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랑해 내 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다 나 때문이니까 괜찮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애가 뭐 당황스러워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사실 미안하죠 걔네들한테 일단 외모를 보면은 어쩜 그렇게 날 닮아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네들 사는 길이 이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감을 철저히 느껴서 저는 나중에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걔네들 눈 수술해 줄 거예요 내 책임을 내가 져야 될 거 아니야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는 해줄 거야 네.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자기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아. 근데 지금 압살롬이 지금 살인을 했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내가 걔한테 더 잘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내가 죄 지어서 내 자식이 이 영향을 받아서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책임은 나에게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네가 죽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요. 여러분 혼내면서 속으로 자기를 채찍질 한다니까요. 다음에는 안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혼내지만 마음으로는 이 죽일 놈이 내가 죄인입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울면서 때리는 거예요. 속으로. 다 알아요. 부모님들. 누구 책임인지.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어느 소설가의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 애절하게 나타난 게 이제 가시고기라는 거죠. 가시고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고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백혈병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이 아버지가 자기의 각막을 팔아요. 병원비만 하려고. 골수를 내놔요.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려고. 그런데 아들 그럼 병은 백혈병 치료하지만 자기는 암으로 결국 너무 온몸이 상해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친구 중에 모슬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친구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희망이 뭔 줄 알아? 아이를 위해 그 무엇이라도 대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야. 하지만 말이다. 아무것도 대신할 수가 없어. 그게 참 견들기 힘들다.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거. 그게 참 견디기 힘들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사랑은 누구나 다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부분은 조금 능력이 있고 어떤 부분은 능력이 아주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모든 부모님의 공통적인 요소가 자식의 죽음을 대신할 수도 없고 자신의 절망과 아픔을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하고 통곡은 하지만 대신 못 죽어요. 왕이면서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내 아들, 내 아들,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여러분, 세월을 통해서 알겠지만 자신이 많이 안에서 좀 살려달라고 손톱이 다 빠질 듯 벽을 긁고 애통할 걸 알면서도 온 국민들이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산 사람은 또 살아야 돼요.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더 처절한 사랑이고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대신해서 죽을게. 영생의 존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유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형벌받아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봤어요. 그리고는 그 폭발하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전부 다 살려냈어요. 대신 죽으시고 살린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짓고 값은 하나님이 치러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대신 고난도 죽음도 당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시편 27편 10절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씀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했을 때 버리고 싶어 버렸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도 결국은 버린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영접하고 그 세월호 안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아이들 지금은 영생의 존재로 마지막 죽어가면서 불렀던 그 하나님이 영접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슬픔이 없는 곳에서 하늘의 왕자님 공주님처럼 영생을 얻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영생을 주려고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려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벌거벗겨서 남을 매달릴 수도 있다. 너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지금 이외에 영원한 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너 살리려고 나 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보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통곡. 그 이유는 이 존재론적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소유를 초월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사랑의 조건이 따랐거든요. 잘생기고 실력있고 능력있고 부유하면 사랑의 대상이 되지만 무능하고 타락하고 실수하고 못나면 여지없이 버림을 당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는 대상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이죠. 근데 부모님은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미스코리아 그 정도로 남한테 내불멍 잘생겨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다른 모든 사랑은 조건적인데 부모는 그냥 너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너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사랑한다. 그 존재론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 다윗은 압살롬의 행위의 여부로 그의 인격의 수준으로 그의 삶의 모습으로 압살롬을 사랑할지 안 할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이야기했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이 자식이 먼저 죽는 건데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였으면요, 그것은 이러지도 저리도 못한 상황이에요. 죽인 자식 벌할 수도 없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차라리 원수를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원수는 못 갚잖아요. 자식 또 하나 죽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윗이 더구나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얼마나 치를 떨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압살롬은 반역자요, 패역무도한 자식이요, 살인자요, 후궁들을 욕보인 간음자요, 모든 사람의 눈에 압살롬은 다양한 죄목들이 있는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놀랍게 다윗의 눈에는 압살롬은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돼요. 아들이에요. 33절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과거의 행적, 자기를 어떻게 대했느냐, 아버지에게 어떻게 무력했냐, 나라에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냐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냥 아들이라는 존재 하나로 압살롬은 정의가 끝난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살인자이기 전에, 반역자이기 전에, 간음자이기 전에 그냥 내 아들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아들이에요. 이게 다윗이 압살롬을 볼 때 그 마음이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종교적으로 거룩한 그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때 대단히 까다로운 잣대로 우리를 평가해서 가치와 수준을 나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압살롬은 내 아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던, 더러운 죄인이던,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연약하던, 원수가 되던, 죄인이 되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할 때 내 사랑하는 자녀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냥 자녀일 뿐이에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죄인으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러려면 십자가도 지지 않았죠. 여러분은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끝까지 자녀를 보시는데 어떤 도구적인 가치로 여러분을 보지 않아요. 목적론적인 가치로 보내요. 그냥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몇 년 전 그 참혹한 화재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문에 그 내용이 나고 많은 국민들이 울었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 아빠가 급하게 불 때문에 뛰쳐 나왔는데 아들 둘이 집 속에 불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화재가 심한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소방관들을 뿌리치고 전력을 다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안고 기적같이 나왔는데 온 어머니가 화상을 입고 자식은 품에 있으면서 애는 살았는데 부모님 어머니가 새카맣게 타가지고 결국은 쓰러졌고 병원 이송 중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못 나왔잖아요. 소방관들이 불을 끌려고 애를 쓰는데 간신히 이제 불을 끄고 거의 뭐 허물어져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를 찾아야 되고 큰아들 찾아야 되는데 찾다가 못 찾았는데 화장실에서 발견됐어요. 그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아들이 그 욕조에 속이 들어가 있고 호수로 숨을 쉬고 있고 아버지는 그 욕조 위를 이게 덮어가지고 혹시 불길이 애를 태울까봐 호수를 태울까봐 그리고 집이 무너지면은 자기가 막아주려고 그 욕조 위에 이렇게 엎어져갖고 새카맣게 타갖고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불길에 화마에 고통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길을 흘러막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온몸으로 받으신 거죠. 양손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온 살점이 떨어지고 가시가 안에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마귀의 조롱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서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단다. 그냥 너가 내 아들이 될 수 있다면 영생의 존재가 된다면 필멸의 존재가 영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고결한 영원한 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지금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신의 무능함과 준비되지 못함과 더러운 죄와 허물 때문에 세상에서 두렵게 살아왔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기를 쓰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너무너무나 천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운 삶의 여정 속에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마저 나의 능력과 실력과 가치로 경건성으로 평가할까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보냐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고 냄새난 모습으로 올 때 아버지는 자기를 일꾼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나 간신히 써주실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든 지금 모습이 어떻든 돈 얼마나 탕진했던 창기와 화랑방탕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새로 입히면서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을 표현할 줄 잘 모르셨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를 애쓰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의 상처들 이해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주신 그 부성애, 모성애라는 것을 꾹꾹 누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이 자식 남한테 뒤지지 않게 살게 하려고 혹독하게 했던 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본심이 아니에요. 문화의 문제였어요. 본심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 드려야 돼요. 이번 세월호 때문에 많은 아버지들이 바뀌었다 그래요. 갑자기 안 하던 전화도 하고,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때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애들이요, 이번 중간고사 성적 끝났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성적표를 갖고 오는지, 제가 둘째 딸의 성적표를 보고 기절할 뻔 했는데, 하나도 기가 안 죽어 있고, 아빠, 나 살아있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 그러고 갖고 오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마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괜찮아. 못 나도, 가난해도, 내가 너 사랑하는데 뭐 걱정이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너 아버지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세월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어버이, 그 주일이라고 70세 이상 된 노인들 밑에 모셔다 놓고 떡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잔치하면서 제가 거기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70이 되니까 다 똑같더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 생일 언제지? 막 이제 할아버지들이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 그만 따져. 70이 되니까 다 똑같더라. 공부 많이 한 놈이나 공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하나 보니까 그냥 건강한 게 최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면 이 땅의 일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존재 자체로 여러분을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비록 표현하는 데 미숙한 아버지들이지만 어머니들도 사랑 고백 잘하기도 하죠. 그 아버지 그 사랑을 꼭 받아들이고 먼저 여러분이 다가가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세요. 아버지 나 살아있으니까 고맙죠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이 회복이 되길 바라고 기회 있을 때 사랑을 실천하세요. 가서 손톱도 깎아드리고 또 부드러운 음식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는 절대 인상 찡그리지 말고 항상 환하게 웃기만 하고 좋은 소식만 전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남은 생에 효를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사랑을 하시죠. 책임지는 사랑을 하세요. 일은 우리가 저지르고 모든 책임은 우리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온몸이 상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존재론적인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영생의 존재로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작은 것 때문에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따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조건을 많이 내걸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는 못했어요.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 더 감사하게 해달라. 충분한 사랑 받았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내가 불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의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의 사랑 보답하며 그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